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요,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과 예수님의 대화로 시작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마태복음 20장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의 어머니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대화를 하는 본문으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임하실 때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자리에 앉게 해달라라는 요청입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즉 예수님께서 세상의 왕이 되실 때에 두 아들들에게 높은 자리를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자,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구한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 자리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지적하십니다. 40절의 말씀을 보면 그 자리는 예수님이 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자리라라는 의미의 암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39절의 말씀을 보니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을 마시게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세례를 받게 될 것임을 예수님께서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요, 이 민감한 대화이지요, 자리를 논하는 이 대화를 다른 제자들에게도 들리도록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납니다. 이 예수님께서 화가 난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시작하십니다. 42절부터 45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받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자리를 놓고 싸우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수많은 사람들은 백성들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다스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세상에 많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마음대로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너희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 중에 부름을 받은 자들은 앞으로 절대로 그럴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43절과 44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크고자 하느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라.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럼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시는 겁니다. 너무나도 잘 알려진 말씀이자 누가 들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의 말씀을 제가 짧게 요약해서 드렸습니다. 게다가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라고 여겨지니 특별할 것이 없다, 없어 보인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차분하게 다시금 묵상해 보아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본인이 직접 제자들에게 다시 설명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 다시 이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이 너무 중요하여 우리가 다시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쉬운 질문을 하나 드려볼 텐데요, 한번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속으로, 네, 마음속으로 대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네.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면 됩니다. 원래 이거 호흡이 이렇게 안 맞으면 안 되는데, 마음속으로. 그럼 여러분 아무 대답 안 하면 제가 자연스럽게 정답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1부 때는 이걸 했는데 3부 때는 그냥 얘기를 해주셔서 정답입니다. 그런데 정답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맞습니다.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지요. 자, 두 번째 질문이요, 다시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셨습니까? 정답입니다. 네, 여러분 정답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하신 얘기가 정답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죄를 용서해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내가 너희들 용서해 줄게, forgive you,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십자가에 올라가셨을까? 여러분이 생각하신 그 정답이 맞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려고 올라가셨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죄라는 것이 쉽게 용서되어지고 사라지는 단순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죄라는 것이 쉽게 용서되어지고 사라지는 단순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더욱이 이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만 완성되는 사건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 오로지 이 십자가의 사건을 완성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5절,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보도록 하죠.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자세히 정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빌립보에 있는 많은 평신도들, 성도들에게 그리고 또한 그 지역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전했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오신 것은 사람들의 죄를 사해주기 위함인데 우리들은 종종 나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정도만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오르시는 과정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그 한 걸음 한 걸음 걸으셨고 어떤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는지 어느 누구도 잘 기억하거나 헤아리거나 곱씹지 않는 듯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은 남들이 잘 알아주기를 바라면서도 누군가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으면 속상해하고 화내하고 때로는 섭섭해하고 분노하기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면서 십자가에 온전히 달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 성령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아무도 잘 알지 못하는 듯하고 사실 관심도 많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10장인데 저희가 그 35절부터 읽었지만 그 35절 바로 이전에 32절부터 34절까지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붙들려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그 이방인들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내가 핍박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세상에 오셨고 어떤 심정으로 사람들에게 붙잡히셨고 어떤 조롱과 멸시를 감당하시면서도 끝까지 죽임당할 이 사실을 아시면서도 이 길을 걸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느 누구도 헤아리지 못하고 제자들은 관심 없이 자리 얘기만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나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나는 영생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죠. 그런데 이 정도 생각에서만 멈추는 듯합니다. 그 이상은 생각하지 않는 듯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결단과 그 심정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과 그 모든 것들에는 무관심한 듯합니다. 나만 구원받고 나만 사함받고 나만 영생을 얻었다 이것만 기억하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과정을 경험하셨을지는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 듯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자리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제자들에게 죄사함과 나의 영생만을 나의 죄사함만을 꿈꾸며 살아가는 그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먼저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크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하늘의 모든 권세를 내려놓고 죄인의 몸으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크고자 하는 자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권위, 능력 등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부여하는 권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까지도 포함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혹은 사회적인 능력만을 의미하지 않고요, 사람들 사이에서 권위가 부여되는 모든 자리들을 다 의미합니다. 따라서 크고자 하는 자라는 것은 정치적인 자리가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돈 버는 자리, 돈을 구하는 자리, 그쪽으로 사람들이 막 휩쓸려 가지. 또는 우리 사회적인 계층을 매길 수 있는 학벌, 나름대로 지위, 권세,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을 다스리는 정치적인 자리,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게 하는 돈, 그리고 학력까지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는 다른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오해는 마셔야 됩니다. 이와 같은 자리나 돈이나 학력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을 조심하라는 의미이지 하나님께서 인도함으로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세상적인 재력이나 물질 또는 학력이나 여러 가지 지위들,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우리는 확인하며 물어야겠지요. 우리가 처한 그 자리, 우리가 갖고 있는 예물, 또한 우리의 재력 또는 학력, 여러 가지 사회적인 위치, 혹시 이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 있는지를 매 순간 점검하면서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크고자 하는 자, 세상적인 자리나 여러 형편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 이런 것들이 있는 데서 더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섬긴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컨이요, 집사라고 불리는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 선생 또는 목사라고 번역이 됩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잠시 보류하고 나에게 주어진 명령을 이루어내는 사람이 바로 섬기는 자입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고 하고 싶은 것을 멈추고 나에게 주어진 명령을 따라 시행하는 사람이 바로 섬기는 자입니다. 자, 제가 제 얘기를 조금 예로 들면서 여러분의 이해를 조금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군대를 다녀와서 복학하기까지 몇 개월의 시간이 좀 남았었어요. 근데 그 시간 동안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좀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아르바이트를 어디서 했냐면 서초구 방배동에 카페 골목인데요. 혹시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거기서 삼겹살 찌릅을 막 지금 오픈하려고 준비하시는 어느 사장님을 알게 돼서 거기서 가게를 오픈, 테이블 셋업부터 해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나중에 가게가 오픈되고 함께 한두 달을 더 일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서는 오후 3시에 가게를 오픈하고요, 그 다음날 새벽 6시에 가게를 클로즈합니다. 16시간 정도, 17시간 정도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었겠죠. 네, 아니 뭐 서빙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벌겠습니까만은 정말로 제가 열심히 일했던, 군대에서 복학하고 난 뒤 정말 열심히 일했던 그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이 사장님으로부터 굉장히 특이하면서도 귀한 교육을 좀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손님이 매장에 있건 없건, 누가 들어오건 안 들어오건 상관없이 종업원은 절대로, 홀 서빙하는 종업원은 절대로 의자에 앉아있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로 앉지 말라는 겁니다. 입구에 한 명 서 있고 그 다음에 홀 중간중간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두세 명이 더 서 있는 거예요. 딱 서 있는 겁니다. 정자세로. 손님이 오건 안 오건 상관없이, 사실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이 중간시간이나 아니면 더 늦은 시간 되면 비잖아요. 비면 거의 안 오실 것이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 있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나가는 손님이 앉아있는 종업원을 봤을 때 그 가게는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 딱 서서 맞이하고 준비한 사람이 있으면 지나가다가도 한 번 더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또 한 가지 가르침입니다. 음식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 했었을 때가 2000년도였으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4년 전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얘기니까 요즘
식당하고 좀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식당에 어플라이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일했던 그 시대, 24년 전에 그때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너무 놀라진 마시고요. 네. 음식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손님들이 드실 그 음식에 다른 장난질을 하지 말라. 어떤 예였냐면요, 우리가 식당에 가면 이제 고깃집이나 이런 데 가면 무생채가 나오거든요. 네. 절인 음식들이 가끔 나옵니다. 무로 절인 것들이. 근데 손님 식탁에서 한두 젓가락 혹은 거의 손을 안 댔으면 다시 그게 부엌으로 들어와 물에 한번 넣었다가 물에서 한번 헹구고 그리고 난 뒤에 다시 그 식초에다가 담갔다가 다시 손님 식탁에 나가는 거예요. 24년 전 얘기니까 지금은 절대 안 그럴 겁니다. 지금은 절대 안 그럴 겁니다. 김치가 나왔는데 김치를 손님이 한두 개 드셨거나 만약에 손 안 드셨다 그러면 다시 그것을 손님 식탁에 나갈 수는 없죠. 왜냐하면 다 말랐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김치는 김치찌개로 나갑니다. 모았다가. 24년 전 얘기예요. 지금은 안 그럴 겁니다. 지금은 안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 사장님이 그러셨어요. 어느 날 딱 부엌에 들어오시더니 한쪽 바가 이 저기 큰 바켓에 그 무생채들이 있는 걸 딱 보시더니 그 자리에서 확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바닥에다가. 손님들이 안 드셨건 드셨건 상관없이 절대로 새 것을 내놓지 있던 거 내놓지 말라 딱 이러신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손님들이 종업원만 아는 내용들이잖아요. 다 아는 겁니다. 몇 번 와보신 분들은 다 압니다. 손님이 있건 없건 항상 서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 몸은 조금 힘드는데 사람들이 막 늘기 시작하는 겁니다. 준비되어 보이는 모습에 섬김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 섬김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다 들어오신 음식 장난치지 않는 것 분명히 손님들은 모르시는데 손님들이 신뢰를 주고 단골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장님이 저한테 한 가지 굉장히 특별한 주문을 하셨는데 다른 게 아니라 제가 홀 서빙 전체를 담당하는 매니저를 저 역할을 주시면서 저한테 음식에 있어서 여러 가지 거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서비스를 엑스트라로 프리로 줄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거예요. 네가 알아서 자유롭게 해라 이렇게. 그래서 제가 가족들이 찾아오면 어린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오는 가족들이 찾아오면 찾아오시자마자 음료수를 한 3병 정도를 그냥 무료로 드리는 겁니다. 음식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면서 음료수 드시라고. 그리고 잘 먹는 청년들이나 아니면 직장인들이 찾아오면 음식이 어느 정도 맞춰졌을 때 1인분 정도를 서비스로 더 드리는 겁니다. 무료로. 그랬더니 다음부터 그분들이 딱 가게 들어올 때 저만 찾는 거. 지금 그 사람 있냐고.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사람 있냐고. 지금 오늘 그 사람이 오늘 일하는 날이냐고 찾는 겁니다. 휴가 때문에 잠깐 제가 하루 이틀 빠졌더니 어느 아이가 찾아와서 오늘 그 형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돈을 벌게 한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연히 고기도 좋아야 하고 모든 준비 상황이 잘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 돈은 따라옵니다. 섬기는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명령을 따라서 온전히 수행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할이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중심은 같습니다. 세상의 권력이요, 돈이요, 학력이요, 자리요, 이 모든 것들은 사람들이 거기에 마음을 주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따라와야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감당하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있으면, 하나님께 주신 명령을 따라 우리가 행하고 있으면 자리, 권력, 돈 따라와야 되는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하늘의 권세를 내려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 땅에서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면서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섬김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탁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태어나셔서 사람들의 아픔에 참여하시고 근심에 참여하시고 그들의 아픔을 끌어안아주시면서 그러면서도 동시에 사람들에게 붙들려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어떤 변명이나 어떤 대꾸도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감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죠.
사람들의 마음이 탁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 땅에 모르신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섬김을 받은 모든 이들은 무릅을 탁 꿇는 겁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은 이유는 예수님의 섬김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닫혀있던 그 마음의 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를 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부러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가 전심으로 섬기고 전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직장, 사업장, 우리 이웃 모든 관계의 문제가 마음이 탁 열리면서 녹아드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으뜸이란 단어가 프로토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의 의미는 최상의, 첫 시간, 첫 자리, 첫 번째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프로라는 단어가 뿌리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어느 어느 것의 앞부분 이런 의미가 있지요. 자, 누군가보다 앞서고 싶은 것, 으뜸이 되고자 하는 의미는 누군가보다 앞서고 싶은 것, 첫 번째로 나서고 싶은 것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사람 앞에서 튀고 싶은 것, 내가 막 드러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의 관심을 막 독차지하고 싶은 마음과 행동이라고 해석이 되죠. 네. 세상적인 권력과 권력의 자리와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요즘 잘 쓰는 단어 관종이라는 표현이 있죠. 관종, 네. 관심종자라고 해서 막 사람들 관심 끌려고 그런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 사이에서 관심을 받고 튀고 싶냐? 그러면 종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종이란 둘로스라는 헬라어인데 그 의미는 묶인 사람입니다. 묶여있는 사람. 데오라는 단어가 이 둘로스의 뿌리가 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가 묶다, 채우다, 책임을 지우다, 의무를 지우다입니다. 즉 관심 받고 싶고요. 튀고 싶으면 나 스스로를 묶어놓으라는 겁니다. 자신 스스로를 주신 그 책임에, 의무에 묶어두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맡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른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전도, 복음, 증거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나 좀 관심 가져줘, 막 나서고 싶고 눈에 튀고 싶고 관심 끌고 싶고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결국 예수님이 증거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잘난 척하고 싶고요, 아는 척하고 싶고요, 의로운 척하고 싶고요, 어떠한 척, 교양 있는 척, 이 모든 것이 관심과 연결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마음이 찾아왔을 때 나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에, 주신 사명에 묶어놓아야 하는 겁니다. 묶어놓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말씀에 묶어서 주어진 책임과 의무 안에 묶여야 되는데 그렇게 묶이지 못하면 결국 이것이 문제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합니다. 크고자 하는 자,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관심 받고 튀고 싶고 아는 척하고 싶을 때 이것들을 이겨내지 못하면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자, 막 튀고 싶고 아는 척하고 싶어, 그리고 더욱더 막 잘난 척하고 싶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너나 믿어라. 너나 믿어라. 너나 잘 믿어.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막 드러나니까, 예수님이 가려지니까, 내 인간적인 모습이 막 드러나니까, 내가 튀고 싶은 마음이 드니까 다른 사람들 눈에는 시기, 질투, 미움, 짜증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그러면 종이 되어라. 너의 모습을 철저히 감추어라. 너를 하나님의 말씀에 묶어놓아라.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의무의 사명에 너를 묶어놓아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의 뜻에 묶어놓아야 그 사람들 사이에서 마음이 열리고 받아들이게 된다. 누구를? 예수님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5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늘 보좌를 버리고 권세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친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뜻을 받들게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도 따르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란 이름을 철저히 감추시고 하나님만 드러내려고 왔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당신을 묶어놓으신 거죠. 철저히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러 오신 것입니다. 대속물이란 종을 해방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묶여있는 것을 풀어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권력에 관심에 묶여서 죄 가운데에 살아가기 때문에 서로에게 덕을 끼치지 못하고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서로의 마음을 닫아버리고 상처를 주고 하는 것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사람들의 생명에 당신의 생명을 묶어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몸과 마음을 묶어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나는 죄사함 받고 나는 영생을 얻었다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왜 이 십자가의 길을 그렇게 걸어오셨는지, 왜 그 수많은 모진 고통을 다 감당하시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은 끌어안으시면서 그 일을 감당하셨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품으셨는지 우리도 곱씹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시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모든 관심을 생명 살리는 데에 묶으신 겁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할 것이며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크고자 하는 마음에서 벗어나 섬기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때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자,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 일상에서도 말씀을 보셔야 되겠지만 말씀이 전해지는 자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됩니다. 나를 거기에 묶어놓지 않으면, 말씀 가까이로 나를 묶어놓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섬기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으뜸이 되고자 관심을 받고 싶지요. 어떠어떠한 척하고 싶은 것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우리 스스로를 다시 묶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우리 스스로를 묶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조용히 가만히 복음의 능력이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것이 나를 제대로 살리고 우리 이웃들도 제대로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따라서 크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섬기는 자가 되시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사람들의 종이 되셔서 진정으로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며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 함께 복음을 증거하고 나누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그 삶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도 참 닮아 보입니다. 세상에서 높은 자리,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서 지위를 가지고 다스리고 조종하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었습니다. 또한 사람들 사이에서 관심을 받고자, 이목을 끌고자, 환대를 받고자 했던 마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오 섬기러 오신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뜻을 따르게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친히 따르러 이 땅에 오셨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관심을 받기 위함이 아니요 사람들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람들을 섬기며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는데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람들과 예수님을 연결하는데 관심 받고자 하는 마음, 무모한 척하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에 묶어두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잔을 마시고 예수님의 세례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예수님의 제자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시겠습니다.